스승 전문 배우 백윤식 씨와 월드컵 중계의 최고봉 캐스터 송재희 캐스터 아시죠? 이두 분이 이색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로 애니메이션 서핑업의 더빙을 함께한 것인데요. 각기 다른 분야의 거장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색다른 더빙 현장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올여름에는 드높은 파도를 가르며 서핑을 즐기는 펭귄으로 깜짝 변신. 충무로의 개성파 배우 백윤식 씨가 느낌이 확 다른 더빙 연기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카리스마 보이스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올여름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시원한 바캉스 무비 서핑업. 최고의 서핑 스타를 꿈꾸는 펭귄 코디의 흥미진진한 서핑 도전기를 그린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인데요.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볼 테니까요. 굉장히 멋질걸요? 바로 이 영화에서 백윤식 씨가 목소리 더빙을 맡아 남다른 내공 연기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아찔해는 배역인데요. 그 아찔해는 펭귄은 이 서핑에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었는데 그 어떤 이제 무슨 사고로 인한 어떤 그큰 대회에서 어떤 복합적인 일로 인해서 서핑계를 떠나가지고 펭귄적인 생활,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 펭귄입니다. 인물이 아닌 펭귄으로 거듭나게 된 백윤식 씨. 살짝만 들어도 목소리에서 강력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죠? 아무래도 이제 그 아찔해는 인물은 과거에 뭐 아주 쟁쟁했던 최고의 훌륭한 선수였었고, 그 탱크라는 인물은 아주 좀 그래요. 보시면 알지만 문제점이 많은 선수입니다. 이런 두 대립각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독특한 개성으로 똘똘 뭉친 충무로의 명품 배우 백윤식 씨. 표정까지 살아 숨쉬는 목소리에서도 그만의 카리스마 여전히 묻어나는 것 같았는데요. 이거 피서법은 이 서핑같이 좋은 거 없습니까? 89분 동안 계속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큰 파도 너무너무 시원할 겁니다. 물론 극장 에어컨도 시원하겠지만은 우리 영화를 보시면은 정말 정신적인 시원함이 너무너무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신선하고 유쾌하고 맛깔스러운 백윤식 씨의 목소리에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의 또 주인공을 맡아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가는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은 시원한 영상이 만났다. 펭귄 백윤식 씨가 올여름 여러분을 바닷가로 초대합니다.